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에서 오늘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텐데, 양시장이 초반부터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네. 하루입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안도죠. 네. 네, 일단 안도인데,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한 점을 보면 일단 안도인데,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뭐 1조 원 이상을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조금 기대를 좀 가질 만도 한데, 외국인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대규모로 매수한 건 내일 남북 정상회담의 이슈가 있으니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주식을 산 게 아닌 선물을 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와중에서도 기관들이라도 좀 사주면 좀 다행인데 기관들은 아직도 여전히 중립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런 큰 이슈,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자신 있게 안 사는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이 포지션은 거의 90%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따라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냐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냐 거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사면은 선물을 좀 사주면은 프로그램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뭐 여타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중립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이 좀 빠질 때 기관들이라도 그때 좀 싸게 좀 사줬으면 길게 보고 근데 사줬으면 그런 모습은 또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번에 미증시 급락이 나왔던 그 원인이 되었던 미국 금리. 금리 급등에 대해 가지고 기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좀 외국인들은 그 미증시 그 미국 그 금융시장에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많이 현물 시장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중립이었죠 사실상. 그런데 지금 약간의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 구간인데 기관들이 뒤늦게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뒤늦게 또 기관들이 뒤늦게 팔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기관들의 이 금리 급등에 대한 그런 시각이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향후 포지션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고 가면서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약간 4년 10개월 전에 미국 그 금융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미증시의 흐름과 코스피의 흐름은 어땠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라갈 때 그 당시 저희 하살표 있는데 저게 2013년 12월 달 말이었거든요.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후에 금리 3% 금리 급등한 후에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달간, 한 달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모습은 코스피의 모습인데 저 하살표가 미국 국채금리 3% 10년물이 3% 돌파하고 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코스피도 한 달가량, 한 달 이상 조정이 나왔고 미국 다우지수도 조정이 나왔다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네,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내려갈 때 저 구간에 기관들이 팔지는 않을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올라줬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 또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그 확정 실적은 잠정 실적과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건 영향 실적 발표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오늘 미증시의 흐름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3% 그 10년 국채금리가 3%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을 되찾은 그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안도를 되찾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다른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도 이 종류가 또 뭐 국적별로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싸다고 판단해서 샀을 수도 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현물 오늘 아마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샀다면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네. 텐데 선물이었으니까. 선물이 이제 네. 1조 원 이상 산 부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IT 대장주들 많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향후 전망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네. 봐지니까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현재 중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 증시는 1.46% 하락한 30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증시는 2.41% 하락한 129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저께 발표된 그 중국의 자산운용상품 규제안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고요. 예를 들어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3.04% 하락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자산운용 상품 규제안이 발표가 될 경우에 장기 유동성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였고요. 전일 PBOC가 상업은행과 외자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4천억 위안의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이러한 유동성 확대 조치도 이런 규제안을 발표하게 될 경우에 유동성이 긴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라고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이런 투자 심리 타격 이외에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 이란 제재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에 또 하나의 그 타격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실제로 화웨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홍콩 상장사 차이나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16%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큰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대형주인 바이주가 또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대표 바이주 기업 중에 하나인 수정방의 경우 오늘 주가가 약 6% 하락하였고요. 하반기 중국의 바이주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바이주 섹터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이후 중국 장세는 중미 무역전쟁 우려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뭐 하이난이나 슝안신고 지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이슈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름세는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변동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 선호도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약세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닥 3대장 전망과 투자 전략인데요. 최근 코스닥을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와 IT, 남북 경협주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3대장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3대장으로 네. 표현을 하나요?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을 개별 종목들을 움직이는 세 가지 큰 파트가 이제 바이오, IT, 뭐 남북 경협 이렇게 있는데 바이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오 대장 그 시총 상위주들은 좀 긴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권에 가까운 건 네.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지나친 기대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는 바이오는 그렇게 그 투자 유망하진 않거든요. 네. 실적 시즌 끝나면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하향 변동성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간접적으로 엮여서 올라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은 피크가 나온 것 같고 실질적인 수혜주 뭐 철도나 아니면 뭐 발전, 송배전, 뭐 이런
그 업종들 중에 실질적인 수혜주 대장주 격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 이슈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철도와 발전 송배전주 중심으로 철도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네. 그리고 발전 송배전주의 그 대장주는 현대일렉트릭 큰 주식은 이 두 종목 중심으로 핵심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타 종목이 좀 있긴 한데 좀 급등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 구간 진입한 건 맞는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 진입한 건 맞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종목들, 뭐 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뭐 대덕 GDS나 또 테스,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좀 중기적으로도 한번 매수할 만한 구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상담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대형 IT 주주들에 대한 질문도 꽤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SK 하이닉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5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또 8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오늘 급반등 네. 나온 부분은 순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네. 기관들도 막 같이 동참을 한 것 같은데 내일이나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다면 네.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단절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전히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가고 팔면은 내려간다고 뭐 전문가가 이렇게 예측을 못하면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외국인들이 워낙 다 좌지우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좋을지언정 수급상으로 주가를 영향을 미치니까 수급이 주가를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되 외국인들의 매도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 수준인 87,500원 그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제 있는 구간인데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주가가 빠지기 전 수준, 그러니까 한 8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저항선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요 가격대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되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조건부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엔 제이스텍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평단 1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이스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15,000원이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 그 반도체 장비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거의 그 2개월 동안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였네요. 지금 현재 주가가 뭐 급락을 하지 않은 거 보면 나름대로 이 주식도 네. 기업이 실적은 꽤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4월 달에 와가지고 이중 바닥 만들고 오늘도 이렇게 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할 만한 구간이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보유 후에 뭐 15,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일정 부분 네.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뭐 가는 네.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이스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라젠 지금 들어가도 될지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지금이라도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고평가한 가운데 있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고평가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구간에 와 있는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라젠은 제외입니다. 신라젠은 제외니까 네. 이 주식은 좀 고평가 언제든지 주가의 그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적당한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 페이스북 네.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신라젠 봤고요. 이번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네. 82,5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좋은 가격대에 와 있는 시총 상위 제약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예, 헬스케어가 들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바이로메드 이 두 종목은 좀 길게 보고 하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향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거를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네.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바이로메더 이런 거는 사셔도 접근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사셔도 되고 보유하셔도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한 89,500원, 9만원 정도에서 저항은 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좀 우리 시청자께서 좀 길게 긴 관점에서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11만원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투자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하려는 그 의도가 단기 관점인지 중장기 관점인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89,500원, 9만원 정도 좀 길게 보신다면 11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질문이 올라왔는데 HLB 생명과학이요. HLB 네. 생명과학. 네. 이 주식은 이번 장에 살아남았네요. 네. 덜 빠졌네요. 뭔가 뭐 숨은 호재가 숨은 재료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잘 버티기가 힘든데 어쨌든 현재 주가 구간을 보면은 네. 자, 지금 가격대가 단기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엄청나게 4만 원대에서 뭐 11만 원, 12만 원 갔다 왔죠. 뭐 두 배, 세 배 가량 올랐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주식도 좀 길게 가져가실 의사가 있으시면 9만 HLB 생명과학이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 네. 현재 2만 1천 원 정도에 있는데 예. 네. 예. 같이 역시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네, 살아남았네요. 네. 조정이 나왔다가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네. 이런 흐름인데. 자. HLB 생명과학은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지선을 좀 이탈하고 구간으로 보면은 중립 구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수 구간에 들어온 종목도 잘 올라가지도 않은데 네. 중립 구간에 들어온 종목은 올라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은 중립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18,000원 전후에서 한번 네. 재매수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또다시 그 원위치를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3월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한 후로 3월 초의 그 상승이 거의 뭐 무색할 정도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와버렸네요. 현재 구간은 또다시 중립 구간으로 들어와 네.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 한 분은 2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20만 2천 원요? 네. 20만 2천 원에 사셨는데 제가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마음이 아프. 예,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신에 네. 중립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중립 의견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립 구간은 대응을 안 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아니 전문가님께서 그런 식으로 노후도 아니고 세모로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중립 구간 박스권 구간은요 네. 어떠한 전략도 세우지 않는 구간이에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당 가까이 가면 주식을 팔고 박스권 하단 가까이 가면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의 박스권 전략은요 박스권 그 내에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는 거예요. 박스권을 넘어가면은 그때 사는 거고 네. 박스권을 밑으로 이탈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그게 박스권 전략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 중립 구간에서 좀 움직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1차적으로는 한번 현재 가격대에서 한번 줄여주시고 좀 미련이 남으신다면 18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은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물산 한번 볼 텐데요.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름세를 이뤄갔는데 자, 물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만 원이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길게 올 연말을 보고 좀 보유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가격대가 지금 오늘 장중 고점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3등분 전문가가 또 여러 번 이렇게 가르쳐 드렸기 네. 때문에 이 현재 가격대가 매도 구간에 가까운지 매도 구간에 가까운지 아시겠죠? 3등분.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원래 네. 주식의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세 칸 오르고 두 칸 내리고 네. 한 칸 오르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그렇죠. 여기가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했잖아요. 네. 이 가격대가 제가 선을 좀 못 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중립 구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식도 일단 중립이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가만히 놔두셨다가 13만 원 정도 돌파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중간한 지금 구간에 있기 네. 때문에 13만 원 돌파를 못하면 14만 3천 원이네요. 네. 네. 14만 4천, 3천 원 정도 가는데 주가 힘이 약해지면 거기서 한번 비중을 일부 줄여주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좀 중립적인 의견을 중립적인 제시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264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혹시 액분 전후로 언제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액분 들어가죠. 제가 사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판 게 네. 액분 때문에 미리 좀 팔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네네. 들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거래 정지 들어가니까 좀 리스크도 좀 있다는 네. 거고 그리고 액분 후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들이 또 뭐 좀 죄송합니다만 네. 예, 개인들이 또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게 또 수급상 좀 안 좋게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좀 미리 좀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액분 들어가기 전에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동시호가에 가격을 좀 올려놓을 가능성은 네.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이는데 액분 후에 주가의 그 갭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네.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이 내일인데요.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매매 행태를 보면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접는 게 좋겠다. 시장에 대한 기대. 네. 전체 시장에 올라가 그 정상회담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그냥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좀 소폭 순매수했지만 내일 또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현물시장 포지션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그 여부는 기관들은 현재 중립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사주지 않는다면 선물시장에서라도 좀 사줘야 돼요. 네. 선물시장에서 좀 사주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시총 상위주뿐만 아니고 여러 중소형주도 네. 같이 이렇게 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라도 좀 사준다면 중소형주들의 그 선방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IT, 바이오, 남북경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세 가지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세 가지 다 이제 균형 잡힌 네.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바이오는 단기적인 하향 변동성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너무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선별해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접근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IT 쪽이 더 낫지 않나 네. 지금 접근한다면 그래서 반도체 관련 뭐 IT 업종 중소형주가 더 유망하겠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려본다면 한양ENG, 대덕지대에서 동진세미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양ENG 같은 경우에 네. 좀 실적이 올해 이번 1사분기 때 호실적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양ENG 중심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최창현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배가북스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투자하라를 드립니다.